지난 에피소드까지 해서 대략 20회에 걸쳤어. 공간의 20개 에피소드죠. 그거를 걸쳤어. 공간의 웹 아키텍처, 스페이스 웹 아키텍처를 좀 살펴봤습니다. 이건 대략 개요만 살펴본 거예요. 자세한 내용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어서 이제 무인은행의 토대인, 무인은행의 토대죠. 이 토대인 화폐 시스템과 회계 시스템. 회계가 무엇인지, 회계의 원리, 그리고 재무제표의 원리, 구성과 재무지표, 재무지표 파이낸셜 인덱스라고 보통 표현해요. 파이낸셜 인덱스가 무엇인지의 정의 등등을 좀 살펴볼 겁니다. 살펴보고, 그리고 실제 공간의 아키텍처를 코딩해 나가면서 공간 웹의 어떤 세부적인 측면들 을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 살펴봤던 이 공간 웹에 대한 개념들이 이게 다가 아니라 그냥 가장 기본적인 골격만, 골조만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.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우리 앞으로 코딩을 진행해 나가면서 공간 웹의 세부적인 항목들을 다 구성할 것이고, 요 시점은 5월 말 정도까지는 다 완성이 될 거라고 봅니다. 5월 말까지 공간 웹 백서를 완성한다는 거죠. 무슨 말이냐니까 코드의 골격을 완성한다는 거죠. 완성하고, 그리고 실제 코딩은 6월부터 코딩 들어가도록부터 코딩, 각각의 모듈, 공간 웹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모듈들을 다 코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아마 6월 말 정도까지는 6월 말까지 얼추 대략적인 1차 코딩은 완료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이거 끝이 아니죠. 2차, 3차 해서 계속해서 버전 업데이트를 진행해 나갈 것이고, 아마 12개월, 총장 지금부터 12개월 정도 보고 있을 때요, 내년 이맘때 정도가 되겠네요. 이맘때 정도면은 정도의 실제 공간 웹 기반의 무인은행을 런칭, 무인은행 런칭 이렇게 고객을 잡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좀 추가적인 내용도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.